이제 우리 주보 뒤쪽을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신신명, 오늘은 이제 63번째 이제 개송입니다. 지난번 60일, 62번 개송이 재빨리 상응하고자 한다면 오직 불이법만을 말하라. 둘이 아니면 모두가 같은 것이니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63번째 개송은 온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근본 종지로 들어온다. 온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이들은 결국에는 이 근본의 종지, 즉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오직 불이법이라는 이 둘이 아닌 참된 진리, 이곳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수많은 방편들은 방편이라는 것은 이법을 가지고 방편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구조, 우리의 머리의 구조는 항상 두 개를 나눠 놓고 그 중에 이것과 이것이 어떤지를 비교 판단해서 하나를 아는 방식, 알 식자를 써서 의식,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아르마리의 방식으로 대상을 파악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이게 뭔지를 우리는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긴지 짧은지를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이제 다른 인연이 와야지만, 아, 이게 긴 거였구나. 또 다른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이게 짧은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키는 큰지, 키는 작은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파악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그 중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별의 세계만을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방편은 전부 다 분별한 채 둘로 나눠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편은.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왕생한다. 그 말은 여기는 중생의 세계 예토가 있고 저기 서쪽에 가면 극락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저 극락 세계로 가야 한다. 둘로 나눠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죠. 또 파라미타라는 것도 그 반야심경, 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도 하나의 방편인데요. 반야심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 저쪽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중생 세계를 상정해 놓고 저쪽에 열반의 세계를 상정해 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중생이 저쪽에 있는 부처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방편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방편이었던 것이죠. 죽고 나서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한다. 그거 다 방편입니다. 극락세계가 따로 없어요. 중생이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가 단지 망상하는 습관 때문에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방편을 쓰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모든 방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제 큰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식은 가장 큰 스님들은 중생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방편들을 깨뜨려 주는 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깨뜨려 주는 분이다. 다 깨뜨려 줌으로써, 다 파해 줌으로써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이쪽 저쪽을 둘로 나눠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아간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쪽 저쪽이 따로 없다. 오로지 하나의 불이법,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라고 바른 법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지혜로운 이들은, 온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근본의 불이법이라는 종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 서방 정토로 가야 한다, 수많은 방편들, 둘로 나눠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도록 이끄는 모든 방편들을 처음에는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불이법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 불이법을 다른 말로 이제 불이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이법을 중도적으로 드러낸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 연기법, 중도, 공성, 무자성, 무아, 이게 다 같은 얘기이거든요. 다 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중도를 드러내는 어떤 방식, 불이법을 드러내는 이제 다양한 방식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방편을 깨뜨려줘야, 막아줘야, 방편을 깨뜨렸을 때 본질이 드러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깨뜨리는 것, 그것을 보통 이제 쌍차, 서로 막아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쌍차를 통해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라고 양쪽 분별을 통해서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둘다 막았었을 때 결국 참된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다, 비춰진다 해서 이제 쌍조라고 합니다. 두 개를 쌍으로 없앴을 때만 바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쌍차 쌍조의 중도를 드러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개송이 전부 다이 쌍차 쌍조로 중도를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불이법을 드러내는 이제 방식입니다. 종지는 시간을 초월하여 짧거나 긴 것이 없으니 한 생각이 곧 만년이다. 종이라는 건 이제 근본, 우리 종교할 때 쓰는 그 종자입니다. 본질, 근본, 법, 바른 진리, 그거고요. 바른 참된 진리, 참된 종지는 길거나 짧은 것이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 없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한 생각이 곧 만년이다. 즉, 요 앞에서 참된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길다는 것도 없고, 짧다는 것도 없다.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막는 방법, 양극단을 둘다 깨뜨리는 방법, 그걸 이제 쌍차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다 막아버렸더니 한 생각이 곧 만년이다 하고 긍정하는 방식이랄까요? 그것을 이제 쌍조라 그럽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바른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았다, 또 나는 인생을 적게 살았다, 혹은 내 인생은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왔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행복한 시간을 오래 보냈고 괴로운 시간은 짧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과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힘들었던 시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참 빛나던 시기,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 빛나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참 암담하구나, 혹은 옛날에 잘 나가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참 가슴 아프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날을 떠올리면서, 옛날에 잘 나가던 분들은 옛날을 떠올리면서 지금을 한없이 이렇게 왜소하게 느끼고 비참하게 느끼곤 합니다. 또 옛날에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 지금 좀 행복해지면 그때는 참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행복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하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뭐 길었다 짧았다, 옛날이다 지금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본래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죠. 생각은 둘로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과 과거를 둘로 분별해 놓고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이렇게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던가 그때가 나빴다던가 지금을 끊임없이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이 비참하다 혹은 즐겁다 이렇게 규정 짓는 걸 좋아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규정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 생각이 곧 만년이다라는 소리는 지금 이 순간이 곧 모든 과거가 따로 없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천년 만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천년 만년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혹은 책에서 수많은 곳에서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세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사를 배웠는데 그 역사가 실제로 있다라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 천년 전, 만년 전의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생생하게 확인했나요? 아니면 그 역사를 배웠던 그 모든 역사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났던 건가요? 머릿속에서만 배운 겁니다. 그 머릿속에서 그 역사를 떠올릴 때만 그 역사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실제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역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 속에서만 내가 그 역사를 떠올릴 때만 그 역사라는 것이 지금 갑자기 내 앞에 딱 드러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우주, 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까지가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은하, 무슨 버고초 은하단, 안드로메다 하는 그런 별들이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거기를 생각으로 떠올릴 때만 내 머릿속에 잠시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그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가 존재 증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수많은 과거 내가 한 살 때, 두 살 때, 세 살 때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이 태어났다라는 게 진실일까요? 태어났다라는 것도 지금 내가 태어났다라는 걸 떠올릴 때 딱 태어나는 그 사건이 생각으로 일어날 뿐이죠. 10살 때를 내가 생각할 때만 그 10살 때가 잠시 생각으로서 개념지어서 딱 드러날 뿐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유일한 순간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미래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오로지 그 순간밖에 살아볼 수가 없, 재간이 없습니다. 과거를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죠. 오로지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해본 유일한 순간은 오로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시방 목전밖에 없습니다. 한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만 우리는 살아본 적이 있는 것이지 과거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았던 그 시간이라는 허상을 진짜라고 믿고 그게 진짜 있었다라고 굳게 믿은 채 그것과 지금을 비교 분별해서 행복하다느니 괴롭다느니 괴로움이 길었다느니 짧았다느니 내 인생은 망했다느니 이런 식의 분별 망상을 짓는 것일 뿐이죠. 오로지 한 생각이 곧 만년일 뿐입니다. 과거나 미래 그런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생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재산을 가지고 살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밖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밖에 없고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큰 죄업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비우고 참회하고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과거를 탁 놔버려서 지금 이 순간에 텅 비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 의식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업장 소멸이거든요. 업장이 소멸된다는 게 진짜 소멸된 업장이 있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게 있느냐, 쥐고 있는 과거가 있느냐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일 뿐입니다. 과거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에 했던 잘못을 지금까지도 붙잡고 와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지은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어떤 궤적을 해석해가지고 옳았어, 틀렸어 라고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죠.
잘났다고 얽어매거나 못났다고 얽어매거나 똑같이 극단으로 얽어매는 것일 뿐이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닙니다. 뭐로 규정할 수 없는 그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념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아무런 차별 없이 그냥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부처로서. 그런데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과거를 떠올리자마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낱낱이 다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옛날이 영광스러웠어. 난 옛날이 부족했어. 하는 특정한 존재로 갇혀버립니다. 아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이 오직 진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 진실은 버려버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추구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딱 드러나 있는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과 접촉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내가 부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부처로서 존재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중생을 찾아요. 시간이 이렇게 나면 집에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못 살 것 같이 느낍니다. 뭔가 꼰수를 찾아요. TV라도 틀어야 되고 TV를 본다는 건 머릿속으로 뭔가 끊임없는 망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경계 속으로 뛰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경계가 동일시되어서 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뭐 스님이라거나 주지법사라거나 뭐 법상이라거나 이런 그 어떤 생각도 없이 그 어떤 해석도 없이 그 어떤 분별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분명히 저를 보고 있는데 이 보여지는 저라는 대상에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릴 때 마음이 없을 때 대상을 보고 있지만 보이는 대상에는 마음이 없을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지만 저 옆에 노래소리를 듣지만 노래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저 노래소리의 개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소리를 분명히 듣곤 있는데 그 들리는 소리의 개념을 따라가지 않을 때 뭐가 이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자마자 A4용지를 보면은 A4용지구나 뭐 글씨가 많이 써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카메라를 보면 이 카메라구나 저 소니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대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럴 때 목전에 딱 그냥 있을 때는 그 어떤 해석 분별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분별하지 않는 부처 자리에 누구나 동등하게 이 소리를 죽빛 소리다, 듣기 좋다, 듣기 싫다라고 해석하기 전에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동일한 소리예요. 소리를 듣는 자가 해석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을 때는 동일하게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처가, 하나의 부처가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은 죽빛 소리다, 듣기 좋다, 듣기 싫다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저마다 해석의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 아카데미 할 때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막 한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띠리띠리띠리 울려요. 울리는데 울릴 때마다 제가 그 소리를 가지고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바로 부처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제가 이게 아주 좋은 공부의 재료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걔 중에 몇 사람은 인상을 팍 쓰면서 아, 저 사람 저 핸드폰도 안 꺼놨다 이러면서 인상을 빡 쓰고 화를 내는 분이 계세요. 몇 사람은. 그렇죠. 이건 화낼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저게 아주 좋은 공부 재료인데 저게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도 안 돼!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소리가 띠리릭 하고 울렸다.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이 나요. 본문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 매너도 없는 사람 하면서 해석을, 그 소리에 해석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들리면 안 되는 소리인데 저 들렸다고 저 사람을 인상을 쓰고 눈을 확 홀키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대상을 따라가서 대상에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 소리가 울리자마자 까르르 까르르 웃으십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것도 웃는 것도 또 하나의 대상에 쫓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인데 요즘 교회에서 노래소리가 들릴 때 우리 법회하는 자리에서 저 기독교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뭐 저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법문 잘 들으라고 배경음악을 잔잔 이렇게 깔아주고 있구나. 기뻐하면 뭐 저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소리에 내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이 윗집 뛰어노는 아파트 윗집에서 뛰는 소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위에서 뛰는 소리에 막 노이로제가 걸려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집 바로 옆에 정말 완전 딱 붙어서 기차가 있어서 기차 소리가 맨날 들렸는데 저는 기차가 간다는 개념 자체도 전혀 없이 살았었어요. 항상 기차는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뭐 막 얘기를 하다가도 기차가 지나가는 그 순간은 모두가 그냥 자연스럽게 화도 안 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한참 얘기하다 말고 침묵을 합니다. 그다음 제가 딱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말을 합니다. 전혀 화를 안 내죠. 근데 친척분들이 오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화도 안 났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경계를 따라가면 대상을 따라가, 보면 보이는 걸 따라가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들리면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서 해석하고 분별하는 순간 그 대상의 경계에 노예가 됩니다. 휘둘립니다. 대상이 나를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상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기차가 나는 소리가 뭔 힘이 있어요. 기차 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를 휘두를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힘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기차가 지나가더라도 아무렇지 않았다가 어떻게 마음을 쓰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게 나를 엄청 스트레스 받게 만들죠. 윗사람 뛰는 소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경계에 따라가서 머리를 온갖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윗사람이 뛰는 소리가 나를 막 공격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처럼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경계를 따라가기 이전에, 경계를 따라가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합니다. 공성. 그냥 하나의 부처예요. 부처는 내가 놀랍게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부처가 절대 아니고요. 부처는 뭐냐 하면 그냥 일 없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문제 없는 게 그냥 부처입니다. 장애 없는 게 그냥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고요히 앉아서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거든요. 그게 부처인데 그런 부처는 시시콜콜하고 시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처를 싫어해요. 평상심이 부처인데 그런 심심한 평상심은 싫어한단 말이죠. 물도 그냥 물은 싫어하잖아요. 뭐 콜라가 됐든 뭐 무슨 탄산이 됐든 뭐 자극적인 뭔가를 추구하듯이. 근데 진짜 법은 이 물처럼 아무 맛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병자가, 아주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병자가, 아픈 사람이 병이 없는 게 평생 소원인 것처럼, 근데 병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인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뭐 대단한 환상적인 무언가가 전혀 아니고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거에 떨어지는 사람, 그게 중생심이고 그게 분별심일 뿐, 그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을 쫓아가서 과거나 미래를 온갖 생각으로 쫓아가서 과거에 특정한 좋은 것을 쫓아가고 특정한 싫은 것을 쫓아가고
미래를 추구해놓고 이러이러한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놓고 내가 싫어하는 미래를 만들어놓고 좋은 미래가 오면 행복하고 싫은 미래가 올 것 같으면 괴로워하는 그게 중생이 경계를 쫓아가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경계를 쫓아가는 거죠. 본래 그런 경계는 없는데 시간이라는 게 없는데 오로지 한 생각이 곧 만년이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시간을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으니 시방세계가 바로 눈앞이다. 무제부제하여 시방목전이다. 이 시방목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방이라는 건 시방세계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목전에 있다. 온 우주 전체가 내 목전에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곳 저곳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따로 없듯이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미국 따로 있고 중국 따로 있고 아프리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안드로메다라는 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목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 뭔가 안드로메다는 있을까 없을까? 저 다른 별은 있을까 없을까? 있음도 없고 그렇다 있지 않음도 없다. 있거나 없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오만 꿈을 꿨는데 수없이 많은 꿈을 꿨는데 온갖 다양한 꿈을 꾸고 꿈속에서 온갖 곳들을 막 다 둘러다녀 봤는데 꿈을 딱 깨고 나면 분명히 꿈속에서는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가고 우주인도 만나고 오만 가지 꿈을 꿨는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이 쏘다녔는데 분명히 나는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그냥 지금 목전에서 일어났던 일일 뿐입니다. 어딜 가도 간 바가 없었어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있어도 있음 바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시방세계가 바로 눈앞이다라는 이런 말은요. 사실은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을 막 해드리지만 해석하는 게 사실은 좋은 법문이 안 됩니다. 이해하게 만드니까. 이해하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음도 아니고 있음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모르겠네? 이래야 정상입니다. 이래야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 지금 여기 있는 거 실물은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나중에 몇백 년 지나면 이것도 다 사라질 거 아니야. 인연 따라 생긴 거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공하다라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아 연기법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그는 공부, 이 마음 공부와는 전혀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는 모르겠다. 오직 모를 뿐. 억겁이 곧 이 순간이고 수많은 공간이 바로 지금 이 목전, 시방세계가 목전이다.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모를 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냥 꼭 모를 뿐이라고 할 것 없이도 이게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명명백백하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항상 눈앞에 목전을 살았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았지. 과거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딴 공간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인도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봤는데요. 가봤을 때 실제 인도를 가고 실제 미국을 간 게 아니라 항상 내 발 위에 있었어요. 발 위에. 근데 눈에서는 온갖 다양한 볼거리들이 획획획획 지나갔지만 그냥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목전에 있었던 것이죠. 인도의 어느 거기 아마 부처님 탄생지였던, 아니죠, 부처님 성도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작은 게스트 하우스의 좁은 골방에 아주 외진 골방에 앉아 있다가, 잠시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서 한국이 문득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생생하게 한국을 떠올리고 있다가 눈을 딱 뜨니까 갑자기 인도의 시골 골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한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는 한국에 있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한국에 있었거든요. 눈을 딱 뜨니까 바로 인도가 돼버렸어요. 그때 내가 정말 있었던 곳은 어디지? 인도인가? 한국인가? 어디도 아닙니다. 그냥 언제나 목전에, 눈앞에. 마치 그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여행, 전 세계 여행하는 사람이 동일한 포즈를 취하면서 아니면 동일한 모습을 취하면서 뭐 온갖 배경만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뭐 사진을 찍고 이러더라고요. 그것과 똑같이 배경은 바뀌어도 언제나 그 사람일 뿐이죠.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야 인도에 왔으니까 인도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야 인도는 이런 게 있구나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경계를 쫓아가지 않으면 오로지 우리는 그냥 내 발 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눈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경계를 따라가면 이제 막 미국 따로 있고 인도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고 이 사람 따로 있고 저 사람 따로 있고 쫓아가는 그 경계 해석한 세계가 펼쳐지죠. 내가 해석한 내 머릿속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머릿속을 해석하기 이전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아무 일 없는 지금 이 자리가 드러날 뿐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 곧 큰 것과 같으니 상대적인 경계가 모두 끊어진다. 일미 진중 함시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전체를 머금고 있다.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서 있었던 모든 한바탕 꿈이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꿈을 꾸다가 생생하게 꿈을 꾸다가 꿈을 딱 깨면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현실이라는 꿈을 꾸다가 딱 깨어나게 되면 꿈속에서 그대로 살면서도 완전히 꿈속에서 깨어난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꿈속에 등장했던 모든 것들이 크기가 있습니까?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목전에 있는 뭔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임일 뿐이었단 말이죠. 지극히 작은 모든 것들, 뭐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곧 큰 것과 같다. 이 하나의 법, 하나의 진리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대상을 따라가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작은 나라 큰 나라 우주 따로 뭐 오만 가지가 나뉘지만 사실은 하나의 법, 하나의 진리, 하나의 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경계가 모두 끊어진다. 상대해서 나와 너를 상대하면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큰 것 따로 있고 작은 것 따로 있고 모든 것이 상대되는 경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바른 법을 깨닫고 보면 상대되는 모든 것들이 딱 끊어진다. 경계가 모두 끊어진다. 사라진다. 실제로 그 경계라는 것 자체 바깥에 어떤 테두리가 있는 어떤 경계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망상일 뿐이죠. 내가 개념으로 이해한 것들입니다. 지극히 큰 것이 곧 작은 것과 같으니 중심과 변두리, 겉과 속을 따로 볼 수 없다. 지극히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이 따로 있고 변두리가 따로 있고 겉이 따로 있고 속이 따로 있다?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이 성품에는 겉과 속이 없고 안과 밖에 없고 중심과 변두리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인싸니 뭐 아싸니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인싸 중에도 핵인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인싸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해요.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나를 아싸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인싸가 돼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아싸로 만드는 거잖아요. 인싸가 돼야지 하는 이거 할머니들 우리 보살님들은 모르실려나요? 그 중심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뭔가 주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는 생각 자체가 나를 외곽으로 내몰 뿐이죠. 본래 안과 밖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중심이겠어요? 언제나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남들과 자꾸 비교해서 내가 여기서 인싸인가 아싸인가 아웃사이더인가 이런 걸 자꾸 분별하고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만 그걸로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의 부처일 뿐이죠. 전혀 나는 외부로 밀려날려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부처가 그 어떤 경계도 없는데 겉과 속이 없고 중심과 변두리가 없는데 안과 밖이 따로 없는데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는데 어디에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빠진다고 서운해하고 서러워하고 그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만든 개념이 만든 분별심이 만든 환상의 경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나 언제나 진리의 자리 언제나 핵인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변두리에 동시에 구족하고 있는 겁니다. 편만에 있는 것이죠. 우주 전체 편만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내가 여기 갑자기 딱 생겨버려요. 근데 해석하기 이전에 이 소리를 듣는 자는 편만에 있다니까요. 내가 내 머리, 내 귀가 들었어라고 생각하면 내 귀라는 어떤 이근이 생겨나지만 본래 아니비설신 무 아니비설신이 무색상의 미적법이듯이 본래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주변 어딘가인지는 모르지만.